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고교사 박전현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현대시 구름의 파수병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과도 유사하죠.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인은 왜 구름을 지키는 파수병이 되려고 했을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진정한 시를 지키겠다는 다짐,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해설. 김수영 시인은 부정한 현실을 예리한 언어로 비판한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눈앞의 세상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독하게 돌아보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현실의 삶을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삶이라고 곱씹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은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삶, 시와는 다른 반역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 즉 시와 반역된 삶에만 머물러 있기를 거부합니다. 김수영 시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드물 듯합니다. 생각해야 할 것은 시를 머리로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편의 시를 대충 읽는 것보다 10편의 시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요. 국어 공부의 기본은 읽기와 반복과 복습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만 잘 읽어도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국어는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입니다. 또 윤종도의 또 다른 고향도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지만 생활과 시 사이에서 갈등했던 김수영 시인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신을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화자는 이러한 반역된 생활에 몰두하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어떤 것을 향해 어떤 향을 나아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반역된 정신을 향해 살아갈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활을 위해 시에서 멀어졌던 화자는 다시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이 되기 위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삶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작품 읽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바로 한눈에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상의 주안점입니다. 이 시는 주로 자기 고백의 직설적인 의도로 도시민의 자기각성, 지식인의 정직한 고뇌,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 대한 항의를 다루었던 김수영의 색채가 그대로 녹아나는 작품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라고 하여 자기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내가 내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좀더 자신을 성찰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만약에라는 가정을 통해 제3자 입장에서 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과 현실 생활의 괴리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일상과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시에 대한 배반의 삶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메마른 산정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구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구름을 보니까 부럽죠. 구름은 여유가 있고 얽매이지 않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름과 같은 삶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기에
단지 구름의 파수병 같은 존재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가 와서 자신의 꿈을 깨워주고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의 질책으로라도 변화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에도 바람과 지조 높은 개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인은 이 작품을 통해 이렇게 자신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구름처럼 자유롭게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시상의 전개입니다. 1의 3년은 시와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고요. 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생활은 그렇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4회는 낡아 빠진 생활을 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5회 7년은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의 비참합니다. 8회는 고림의 파수병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감상하기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하고 있죠. 가정과 인용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이거는 나를 스스로 들여다본다. 내면적 성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시, 요 대관론 시는 진실하고 이상적인 삶이고 내가 바라는 삶이겠죠. 반역된 생활은 현실에 종속된 삶입니다. 자, 요거는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 깨달음. 바로 성찰적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산정은 산 꼭대기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다시 먼 산정을 또 보완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나의 자식, 나의 아내도 있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 나의 자식과 아내,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 이거는 바로 현실의 삶입니다. 현실의 삶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법이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그리고를 통해서 시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정해진 물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이건 바로 현실의 삶, 그 현실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화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줘. 나의 친구는 아마 나를 자극하는 존재죠. 나의 꿈은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그릇됨은 고정된 시선, 너는 정해진 물체만 보고 있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 그 현실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어 주어져 좋다는 뜻입니다. 그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와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함부로 흘리는 피. 이건 아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희생을 뜻합니다. 이다지 낡아 빠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리라. 낡아 빠진 생활. 이거는 내가 바라지 않는 삶이죠. 먼지 낀 잡초 위에. 자, 이거는 내가 바라지 않고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시와 반역된 현실에 안주한 삶을 낡아 빠진 생활, 먼지 낀 잡초 등으로 나타냈습니다. 잠자는 구름도 마찬가지고요. 잠자는 구름이요. 이건 영탄법이네요. 자, 구름은 화자의 꿈입니다. 근데 이 구름이 잠자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잠자고 있으니 멈추어버린 그런 꿈이 됩니다. 고생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세상이여에서는 이거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억압의 세상입니다. 철 늦은 거미 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철 늦은 거미. 철 늦은 거미는 힘이 없는 존재잖아요. 자, 무기력하게, 존재 없이는 무기력하게 살기도 어려운 일. 내가 할수 있는 억압의 세상에서는
무기력하게 사기도 어렵다. 명사형으로 전개를 했잖아요. 압축과 여운의 효과가 있습니다.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방독한과 마루한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철을 거느리고, 자, 요거는 현실의 삶이죠. 나와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외양만이라도, 외양은 겉모습이죠. 겉모습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요거는 완전히 그 뭡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삶, 그 시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죠. 그 외양이 그러면 내양은 이상적인 삶이 되겠죠. 그 시와 관련된 화자의 정서가 여기 나타납니다. 쑥스럽다는 데서 나는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좀 쑥스럽다. 대상을 나열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운형 전개도 있을까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것을 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쑥스럽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서리법이죠.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요. 시는 내가 바라는 어떤 삶이잖아요. 그걸 배반하고 사는 마음, 현실적인 삶을 사는 내 마음이죠. 이건 내 마음은 아마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깨달음, 그 한탄, 그 감탄법, 영탄법이 됩니다.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자기의 나체, 진실한 모습이죠. 이 나체는 내가 진짜 좀 이상적인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잖아요.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자,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시의 삶을 반영하는 비참한 시인이죠. 시의 삶을 따를 수 없는 비참한 시인이죠. 나는 정말로 비참하다. 이런 뜻이죠.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자, 집과 거리는 대비적 공장이죠. 거리는 바깥이고 집은 아니잖아요. 자, 세상에서는 집을, 자, 집에서는 세상을 그리던 어리석음입니다. 그 현재 자신의 공간을 긍정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는 저기 그립고 저기서는 저걸 보니까요. 현재 자신의 공간을 긍정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힘들죠.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소망조차 사라져 버린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나의 소망들이 날아간 제비처럼 사라져 버렸다. 자, 시를 반역하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그 내가 바라던 것이 제비처럼 날아가 버렸잖아요. 사라져 버렸다.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없지만 그것도 과정이죠. 어디로 이르는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반역의 정신이 어디 뜻입니까? 어디로든 집으로 가든지 거리로 나가든지 이 반역의 정신은 살아나야 되는데, 자, 거짓과 허위에 대한 반역이죠. 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데 대한 어떤 반역의 정신, 바로 시가 되겠죠.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나,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금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벗어나서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멀리 볼 수 있는 곳,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산정은. 시를 반역한 죄로, 진실하고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에 종속된 삶을 산 죄입니다. 아,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메마른 산정. 이 메마른 산정은 이 메마른 현실이 내가 현실적인 삶을 산 게 그게 원인이죠. 그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구름은 이거 어떻습니까? 꿈이지만 멈추어버린 꿈입니다.
자,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구름입니다. 꿈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활동하지 않는 그런 구름이니까 멈춰버린 꿈,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이 있나? 이 구름은 눈에 보이는 구름 이상의 구름이죠. 나는 지금 이제 멈춰버린 구름을 보고 나도 구름을 지켜야 되겠다. 그 이상적 자유 이런 걸 현실에만 몰두하지 말고 내가 올바른 어떤 이상적인 것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파수병은 시를 지키려는 삶입니다. 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삶의 모습입니다. 자, 파수병은 지키는 병정이니까요. 따라서 나는 구름, 시를 지향하는 삶을, 시를 지향하는 삶, 구름을 지향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름의 파수병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 이런 개념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찰적이고, 반성적이고, 의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죠. 주제는 소시민적 일상에 안주하려는 자신에 대한 질책과 지정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의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입니다. 오타가 들어있네요. 시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의지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시를 쓰는 시인의 입장에서 시를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상징과 비유법의 효율적인 활용을 볼수 있습니다. 가정법의 사용으로 자신을 객관화합니다. 다양한 종결 방식, 명사형으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하여 복잡한 심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정, 다, 추측, 이라, 리라, 의문, 까, 감탄, 이어 등또 명사형 종결 의미를 통해서 자신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